그때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HOT하고 JTL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특히나 HOT 할 때 시간들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뭐 인기라든지 그런 게 약간 몸으로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런 시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빨리 흘러가 버린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주위 사람들한테나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뭐 성숙한 거겠죠. 뭐. 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형들하고 더 뭐랄까, 내가 더 잘해줄 걸, 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HOT 그러면 굉장히 제가 아닌 다른 무언가,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했었던 그룹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대단했었고, 정말 그 속에서 제가 같이 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같이 호흡을 맞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평생을 살더라도 그만큼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만큼의 많은 그런 인정을 많이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HOT인 것 같아요. 예. 매니저랑 같이 이렇게 쇼핑도 하고 물건도 직접 고르고 같이,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이제 뭐 그런 것도 하고요. 예. 그리고 매니저랑 같이 밥도 같이 해먹고. 예. 굉장히 즐겁고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정말 시간은 지금 거의 10년 동안 흘렀는데 가장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틈틈이 뭐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뭐 스노우보드도 타러 다니고, 뭐 여기저기 바닷가도 가고, 뭐 그냥 그러면서 그냥 재밌게 그냥 지내왔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발라드라는 곡을 부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막 8, 9년 동안 계속 이렇게 춤을 추다가 그냥 이렇게 서서 노래를 부르니까 굉장히 뭔가 막 답답하고, 막 가끔씩은 진짜 집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연습한 적이 있었거든요. 혼자서 막 진짜 연습할 때는 장난식으로 막 춤추고 막 그랬어요. 블루스카이라는 노래 막 춤도 춰보고 막 이랬는데 사람들이 막 웃기다고. 서로 일들이 있어서 연락은 잘 안 하는데 가끔 희준이가 전화하고 술도 같이 마신 적도 있고요. 저는 토니 형하고 많이 연락을 요새 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희준이 형하고 또 연락도 했고, 두루두루 다 연락을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토니 형이랑 저랑은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자주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죠. 인생 얘기도 하고 뭐 일 얘기도 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렸었는데, 앨범 준비했고요. 중국에서 드라마도 찍었고, 뭐 공연도 열심히 했고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새 앨범을 냈습니다. 아까 리허설 했는데 상쾌했고요. 그 유사히는 그 이제 중국에서 무대 말고는 한국에서 무대 쓴 게 참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느덧 그 28번째 예, 생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순간 그 느껴지는 느낌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대학생분들 이렇게 하면은 저희 이제 활동할 때 저보다 이제 형 누나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신입생들과 저의 그 이 차이가 그냥 한 8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렇게 됐더라고요. 사실은 별로 이렇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막 뒤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28번째 생일입니다. 지금 무대가 솔직히 좀 굉장히 그리웠거든요. 좀 더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빨리 여러분들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10년 또 거의 다 가까이 돼가는데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그런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집 앞에서 가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긴 얘기는 못하고 짧게 인사 정도는 하고 있어요. 8년 동안은 그냥 그저 이렇게 가수와 팬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팬 여러분들 직접 보고 직접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나름대로 이제 제 마음속에 아, 난 아직 20대 초반 청춘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 뵐 때 가끔씩 아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팬 여러분들이 악기를 선물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거를 너무나 아껴가지고 그 연주할 때 외에는 거의 열어보지도 않고 가끔 열어보고 막 닦고 막 그렇게 아끼면서 쓰고 있거든요. 계속 생각나요. 그 악기를 쓸 때마다 아 이 팬들이 선물해 주신 거라는 마음이 딱 들기 때문에 더 즐겁고 그리고 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곡 작업을 안 하고 있을 때 악기만 보고 있으면 왠지 음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럴 정도로 아마 그거는 평생 계속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끔 팬들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데 이렇게 무대가 그립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문자가 오면 솔직히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활동을 안 한 지가 꽤 돼서 그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더 열심히 해서 빨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시고도 또 아이를 가지시고도 저를 보러 와주시고 찾아주시고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는 그런 마음이 네, 굉장히 뭐 이거는 표현할 수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자신보다도 더 사랑해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렇게 뭐 공연을 하거나 이렇게 만난 자리가 있으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그 이야기나 그리고 그런 눈빛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물론 많은 뭐 그 가수분들이나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연예인들을 모두 다 팬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갖겠지만 아무래도 그 저희 팬들과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각별한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JTL 시절 때는 좀 교복 입은 분들 많이 못 봤는데 요즘에 이제 교복 입은 친구들 많이 보거든요. 그럼 또 약간 옛날 HOT 시절 때도 생각나고 또 그 약간 그 환호성이 좀 틀려요. 예. 20대 여러분들은 뭐 오빠 힘내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10대 여러분들은 오빠 힘내세요 뭐 이런 그런 이제 그런 좀 느낌. 우리 팬들이 이제 예전보다 나이가 많이 들고